네, 안녕하세요. 메이드웨이입니다. 네, 톱메이킹 영상 2편입니다. 네, 저번에 1편 영상 참 많은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페달보드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이 업그레이드한 보드를 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페달보드는 A3 스톤박스에서 이제 커스텀으로 이제 A3 양대표님과 함께 제작을 하였고요. 저번에 제가 이 페달보드를 조립 세팅하는 과정은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었고, 그 후로 7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빨리 이 톱메이킹 영상 2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고 싶었는데, 일단 제가 이 새롭게 리뉴얼한 보드를 가지고 충분히 사용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먼저 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또 이제 계속 사용하면서 조금씩 좀 더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더 추가할 건 더 추가하면서 오늘의 이 보드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보드의 사이즈는 80, 40 사이즈입니다. 가로 80cm, 세로는 40cm고요. 많은 분들이 이 보드를 셋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드를 맞추려고 하실 때, 이미 보드 이펙터 뭐 여러 가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 있어서 좀 뭐부터 사야 되는지, 어떤 게 꼭 있어야 되는지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디지털 멀티 이펙터와 이제 꾹꾹이 어느 거 더 이제 뭐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이제 저의 이제 기준에 있어서 저는 일단 보통 스톤박스 꾹꾹이라고 하는 이 꾹꾹이를 더 멀티 팩터보다는 더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훨씬 일단 조작법도 워낙 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톤에 대한 결과물도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소리의 기준에 있어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거고, 뭐 편의성 이런 거에 따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런 꾹꾹이 형태의 페달보드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꾹꾹이 기준으로 예매할 때 꼭 먼저 사면 좋은 페달을 알려드리면, 1번은 오버드라이브 페달, 그리고 두 번째는 탭 템포가 가능한 딜레이 페달, 그리고 세 번째는 리버브 페달. 요 세 개를 꼭 먼저 이렇게 구성하시는데 가장 스타팅으로 가장 좋은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그 워시보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이미 사용하고 계시다가 조금 더 추가할 의향이 생기셨을 때에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아무래도 이제 그 사용하는 유닛들이 많아지면 이제 각 페달마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볼륨 페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디스토션에 대한 질문도 제가 종종 많이 봤는데, 디스토션 페달은 일단 현대 앱의 음악에서 거의 잘 사용하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디스트 사운드가 필요하면 저는 이제 오버드라이브 페달 두 개를 함께 켜서 이제 그 사운드를 냈는데, 그 차라리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두 개를 같이 켜서 디스트 사운드를 만들 때가 더 질감이라든지 뭐 힘 그 모든 면에서 저는 더 좋은 사운드를 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저는 가장 제 권해드리고요. 저도 오버드라이브 페달은 딱 두 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제가 나중에 보드 시그널 하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현대 워십 사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페달은 결국 딜레이와 리버브, 요 공간계 공간계 이펙터고요. 이 두 페달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시 요점으로 정리하자면, 첫 페달을 꾸리는 분들에게 사야 할 우선순위는 오버드라이브 페달, 탭 템포가 가능한 딜레이 페달, 탭이 없는 거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버브 페달,
그리고 거기서 더 추가하길 원하면 이제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볼륨 페달,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페달,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유닛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한꺼번에 올려놓을 수 있는 보드 판이 필요하겠죠. 네. 점점 저기 비용이 추가되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네, 이제 제 페달보드 시그널 루트와 각 페달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타에서 인풋 나와서 자, 첫 번째 AB 박스에 들어가고요. 제가 사용하는 케이블은 케이블웍스사의 헤르메스 300, 3000인지 300인지. 자, 어쨌든 이제 AB 박스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기타 와이어리스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와이어리스를 쓸 때는 이제 이렇게. 그냥 바로 케이블을 쓸 때는 이렇게. 그래서 편리하게 이제 그 인풋 채널을 바꾸려고 사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건 이제 클론 페달이 아니고 네, 톤 솔루션이죠. 네, 톤 솔루션 버퍼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클론, 그리고 클론 페달을 지나서 이제 포그로 갑니다. 요즘 클론 페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이제 클론 페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요거는 클론 페달을 끈 순수 바이패스 톤입니다. 자, 여기서 키면. 확실히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포그. 자, 포그는 자, 보시면 자, 요 밑에 깔려 있는 오르간 소리 들리시죠? 8개까지 저장 가능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자, 포그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로 갑니다. 리프트는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클런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제 리프트부터는 다 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컨트롤러죠. 루프 스위처. 프리더톤의 ARC3 보여드리고요. 결국 여기서부터는 다 이제 얘를 거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 사이에 다 껴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리프트 다음에 저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드라이브 페달이죠. A3 스톤박스의 엔젤 드라이브. 이제 많은 분들이 시판되어져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얘는 쓰면 쓸수록 정말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그냥 좋아요. 정말 강추드리고, 저는 엔젤 드라이브로 거의 웬만한 백킹을 다 연주하고 있고요. 뭐 드라이브 질감은 뭐 드라이브 양은 많이 주면 한 뭐 10시? 평균적으로는 한 8시 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엔젤 드라이브. 엔젤 드라이브 사운드 샘플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제가 올려드렸죠. 자, 이제 엔젤 드라이브 다음에 쓰는 또 하나의 오버드라이브 페달은 이제 아주 명불허전이죠. 랜드그라프라는 유명한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랜드그라프. 그 아주 꽉 찬 밀도와 단단한 어디에도 붙이지 않고 살아남을 만한 엄청난 페달입니다. 자, 자 랜드그라프와 이제 랜드그라프와 이제 엔젤 드라이브를 같이 키면요.
꾸준한 드라이브 디스토션 사운드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 이제 랜드그라프를 지나서 이제 시그널 부스터. 제가 보통 솔로 할 때 사용하는 시그널 부스터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보이지 않죠? 이제 보드 밑에 있습니다. 왜 보드 밑에 넣어놨냐? 자리가 없어서 넣어놨어요. 어차피 저는 이 루프 스위처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 4번이 그 루프 아니 저기 시그널 부스터의 그 채널인데 어쨌든 제가 전에 쓰던 보드에서 썼던 그 매직박스사의 그 클린 부스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브 단이 그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륨 페달. 이미 검증된 페달이죠. A3 커스텀 볼륨 페달. 톤 변함 없이 그냥 쭉 올려줘요. 그래서 특히 워십 사운드에서 이 패드 효과를 사운드를 표현할 때 정말 좋아요. 보통 이렇게 그 기존에 제가 예전에 썼던 볼륨 페달들은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한 번에 쭉 안 올라오고 거의 끝 지점 가서 볼륨이 훅 올라가고 살짝만 꺾어도 이렇게 톤이 약간 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볼륨 페달을 지나서 이제 모듈레이션 계열인 이 모비우스 스트라이모사의 모비우스를 이제 거치고요. 이 모비우스까지는 이제 모노로 왔다가 이제 모비우스에서 한쪽은 RR 아웃풋 RR 중에 한쪽은 이제 드라이 소스. 드라이 소스는 이 스루박스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이 소스가 빠지고요. 그리고 한쪽은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타임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DD7으로 갑니다. DD7. 자, 제가 숏 딜레이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페달이에요. 전에 사용하던 보드에서는 얘를 롱 딜레이로 썼는데 지금은 메인 딜레이가 타임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동그란 이 하얀 게 달린 게 뭐냐면 이제 탭 템포 스위치죠. 네. 원래 이제 따로 써야 되는데 우리 A3 스톰팍스 대표님께서 이제 요거를 모디파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스테레오 이제 공간계가 스테레오로 나뉘죠. 여기서 나온 스테레오 그 아웃풋 시그널이 이제 타임라인으로 들어갑니다. 타임라인에서 아웃 나와서 이제 빅스카이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빅스카이를 지나서 이제 빅스카이에서는 제가 그 익스프레션 페달로 리버브의 믹스 값을 조정하고요. 자, 이 타임라인과 빅스카이는 이제 미디 케이블로 이제 이 스위처를 통해서 이제 미디로 이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리들을 세팅해 놓고 이제 쓰고 있죠. 제가 빅스카이에서 사용하는 소리는 클라우드 가장 주력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렐, 네. 그 다음에 블룸, 그리고 그 다음에 쉬머 이렇게. 보통 네 가지 소리를 가장 주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 빅스카이에서 이제 최종 아웃된 스테레오 신호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구두드 오디오의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구두드 오디오 이 인터페이스는 버퍼 겸 인터페이스인데 저는 버퍼로 사용한 버퍼는 이제 A3 스톱박스의 그 톤 솔루션 버퍼가 있어서 이제 얘는 그 썸 기능 제가 이 스트라이몬 계열들 특히 타임라인이 그 딜레이 그 세팅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핑퐁 딜레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패턴 딜레이라고 하는 건데 딱 들어보시면 제가 친 원음 소스 외에
그 뒤에 따라 리핏되어지는 그 딜레이 소스가 뭐 좌우가 한 번씩 나와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어느 환경에 갔는데 진짜 모노로밖에 쓸 수 없는 환경이다, 앰프 하나고 모노로만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 그 제가 스테레오 시그널에서 한쪽만 모노로만 쓰면 딜레이 한쪽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 구두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썸 기능이 해주는 거예요. 다시 스테레오 시그널을 하나로 모노로 합쳐주는, 이게 파란 불이 들어오면 이제 썸 기능이 되고 있다는 거고, 빨간 불은 이제 스테레오 신호라는 거죠. 다시 그리고 이제 이 웹소스를 딱 뮤트하는 이게 웹소스 바로 확 끊어지죠.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두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아웃된 스테레오 출력은 다시 그 톤 솔루션인 버퍼에 들어가고, 거기서 최종 아웃된 소스가 여기 보시면 이제 ADA 캡시물 GCS6죠. 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라이 소스가 모비우스에서 따로 하나 나왔고, 자, 이제 최종 마지막 신호가, 스테레오 신호가 이제 이 캡시뮬을 통해서 이제 바로 믹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해외 워십 뮤직, 아, 워십 기타리스트들은 보통 기본이 1인당 기타 앰프를 두 개씩 써요. 근데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두 개씩 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이제 스테레오 된 그 웹소스죠. 웹소스는 바로 믹서로 통과하고, 아무래도 리얼 앰프를 쓰는 것보다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아쉬움을 이 드라이 소스가 따로 뽑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웹 드라이 웹인 거죠. 그리고 웹소스는 좌우 패닝을 완전히 나눠서 출력되어지게 됩니다. 일단 웹 드라이 웹 시스템은 정말 좋아요. 한번 써보시면 이 매력을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어요. 누가 연주하시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타 앰프로는 이제 드라이 소스를 따로 쓰고, 제로는 이제 웹 소스를 아예 나누는 건데, 웹 드라이 웹, 그러니까 이제 이 웹 소스와 드라이 소스가 완전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리버브 믹스를 많이 줘도 이렇게 뭉개지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이 웹드라이브 시스템을 쓰기 전에는 정말 이걸 가지고 민감하게 리버브의 믹스 값을 컨트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편해졌어요. 이렇게 사운드의 뭉개짐도 없으면서 이 공간감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병렬 믹서로 인한 그 웹소스와 드라이 소스를 나누는 것과 이 웹드라이브 시스템으로 웹 소스와 드라이 소스를 나누는 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이 현대 워십 사운드에 있어서는 제가 두 개 다 테스트를 했을 때 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단은 가용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세 채널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그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드라이 소스와 웹 소스가 나눠져서 따로 논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 굉장히 웨트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데, 여기서의 또 한 가지 팁이, 이 웹 소스의 그 입력 신호를 예를 들어 100으로 잡았을 때 드라이 시그널의 드라이 그러니까 앰프 소스는 한 50 정도로만 두는 거예요. 다 이 세 개 채널을 동일하게 그 뭐 수치상 100을 놓고 쓰는 게 아니고, 웹소스를 100으로 치면 쟤를 한 50 정도 좀 낮춰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튜너는 이미 다 많이들 쓰시는 거고, 튜너는 저희 스위처에서 튜너 아웃을 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드의 안쪽 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보드의 하부입니다. 자, LED가 반짝이고 있죠. 자, 조명을 제가 워낙 좋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워 서플라이는 제가 스트라이몬사의 파워 서플라이를 쓰고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도 결국엔 지금 전 세계 모든 기타 연주자들이 전에는 보통 그 V사의 그 제품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거진 다 이 제품으로 이 스트라이몬 회사로 넘어온 상태예요. 절대 스트라이몬 회사의 PPL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저도 그냥 유저로서 제가
서버가 좋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프리볼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어느 나라로 선교를 가시든 변할 게 없이 그냥 돼지코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9단 500mm씩 나오는 어떻게 유일한 페달이라면 페달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 페달을 업그레이드 할 때 이것 때문에 큰 이득을 봤죠. 톤이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원래 잡아놓은 그 공간계의 딜레이와 리버브의 믹스 값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로 바꾸고 나서 그만큼 훨씬 더 그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시그널 부스터가 있고 여기 보시면 톤 솔루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루 박스가 있습니다. 자, 파워 케이블은 저기 노아 사운드의 커스텀 파워 케이블이고요. 국내 케이블 회사인데 보통 이런 파워 케이블 하나에 막 2, 30만 원 해요. 근데 거의 절반 값인데 제가 전에 쓰던 그 20, 20, 20, 30만 원대 케이블 어떤 걸 그 E사의 그 케이블 쓰고 있었는데 비교 테스트 후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가격은 절반 값인데. 자, 어쨌든 파워 케이블은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그 파워 서플라이에서 페달로 가는 DC 케이블도 그 프리도턴 제가 그 패치 케이블도 프리도턴 그 솔더리스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DC 케이블도 프리도턴 회사의 DC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DC 선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전기가 얘도 마찬가지고요. 비교해 보시면 그냥 돼요. 그냥 귀로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도턴 패치 케이블은 확실히 이런 테트리스하게 너무 좋죠. 만약에 제 보드가 프리도턴 패치 케이블이 아니었으면 아마 보드 사이즈가 더 커졌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네, 무겁지만 워십 기타리스트로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제 보드의 시그널 소개였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현대 워십 사운드에서는 딜레이와 리버브 사운드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보통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워십 사운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떠한 그 유행처럼 왔다가 유행처럼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가요. 이렇게 만약에 이러한 앰비언트 사운드를 어떤 이거를 시도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어떠한 뭐 이렇게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나 아니면 요즘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라는 걸로 이제 접근하시기 시작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냥 한순간에 이벤트로 끝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알기로도 어떠한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쫓아서 지금 현대 예배 음악에 있어서 이 딜레이와 리버브 사운드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진행된 이유, 그리고 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 이 10년이 지난 건 20년이 지나도 예배 영역 안에서는 이러한 앰비언트 사운드는 계속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이러한 딜레이와 리버브를 이용한 이런 사운드 메이킹이 정말 예배를 더 예배답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돕는 것에 있어서 더 크게 일조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는 연주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한 장르를 하거나 내가 잘하는 어떠한 장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1차원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난 이런 걸 좋아해. 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제 뮤지션으로서 연주자로서 내가 섬기는 예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예배를 돕는 것인가, 성도들이 예배를 더 도울 수 있는 것인가를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운드 메이킹,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이유와 목적은 저는 분명해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임재에 포커스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떠한 사운드와 어떠한 연주가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하시다가 돌고 돌아서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저도 예배 사역을 오랫동안 거의 해오면서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많은 연주자들이 이러한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기능인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어떤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가 예배의 본질, 뭐 예배를 정의할 때 그걸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음악이라는 거는 오히려 우리는 뮤지션들은 그 음악이란 요소를 빼고 예배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현실에서 음악이란 도구로서 예배를 섬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과연 더 예배를 돕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득 이러한 포인트였죠. 왜 얘네들 기타 솔로를 하지 않지? 현대의 워십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막 이렇게 싱글을 울리는 기타 막 화려한 어떤 이런 스킬을 보시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거에 대한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결국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건데 뭐든지 어떤 시대의 어떤 유행이나 이게 대세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는 접근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꼭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전 답을 쉽게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알기로도 현대 그런 지금 예배를 앞서 있는 그런 뭐 전 세계 예배를 주도하고 있는 팀들 또 어떤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 또 이런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흘러흘러 와서 오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사운드 메이킹에 다다른 거거든요.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의 핵심인 딜레이와 리버브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이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믹스 값과 그리고 피드백. 뭐 DK라고도 표현하고 피드백. 그 얼마만큼 길게 끄는 것에 대한 잔향음이라고 이해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톤을 잡는 기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쉐어하고 싶은데. 일단 딜레이의 경우 제가 이거 끼겠습니다. 저도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이어폰은 CTM사의 커스텀 이어폰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딜레이 페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딜레이 페달마다 그 리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4분음표 딜레이, 8분음표 딜레이, 그리고 0.8분음표 딜레이, 뭐 16분음표 딜레이. 근데 이 중에서 0.8분 음표 딜레이를 항상 주 메인 딜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곡에 따라서 다른 리듬의 딜레이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거의 주로 사용되어지는 딜레이 리듬의 세팅은 0.8 딜레이라는 거죠. 자, 0.8 딜레이가 세팅된 상태에서 이제 딜레이의 믹스 값이 중요해요. 그 믹스 값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볼륨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꽤 볼륨이 크죠? 그리고 잔향음도 그 피드백 값도 리핏 되어지는 그 값도 되게 길고요. 저도 곡에 따라서 이 믹스 값은 오히려 더 올라갈 때도 있고 제가 친 원음보다 더 볼륨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많이 사용할 때 주로 쓰는 믹스 값은 거의 이제 이 정도라는 거죠.
디스크 값이 거의 그 원음과 거의 동률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리핏되어지는 그 반복적인 횟수가 평균 저는 보통 5번에서 6번 정도 길게 그 반복되어지게 세팅을 하고요. 만약에 숏 딜레이, 좀 짧은 딜레이를 사용해야 될 때는 한 2번, 3번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과 그 리핏되어지는 길이가 이 정도 돼야 이 풀 사운드로 이렇게 묻었을 때 그 사운드에서 이 기타의 그 전체적인 앰비언트 공간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내가 혼자 들었을 때 적당하다라는 그거는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의 톤을 잡는 기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리핏되어지는 것도 되게 길고 믹스 값도 높지만 실제 밴드 사운드가 묻었을 때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반복되어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소리만 들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연주를 한 번 타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플레이가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믹스 값이 이 정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운드가 묻었을 때 이렇게 딜레이, 그 리핏되어지는 딜레이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좀 옛날에 어떤 팝이나 가요적인 세팅으로 어떤 그런 딜레이나 공간계 세팅이 이루어졌을 때는 밖에서 들을 때 어떤 이런 외탄 사운드가 나기보다는 이렇게 사운드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 레벨이 돼야 이제 밖에서도 그 밴드 사운드를 뚫고 이런 외탄 사운드가 밖으로 표현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딜레이만 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그 세팅을, 다양한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곡마다 이제 다르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